강동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발전 속도가 유독 눈에 띄는 곳입니다. 2022년도에는 인구가 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장 잠재력 또한 높은 곳으로 평가됩니다. 민선 7기 시대를 맞아 지난해 새로 취임한 이정훈 강동구청장과 강동구의 현안과 미래 청사진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동구청장 이정훈입니다. 네, 지난해 7월 이 강동구청에서 취임식과 이 재난 상황을 살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는데 민선 7기의 첫해 어떤 네네. 부분에 주력하셨습니까? 지난 1년은 발로 뛴 1년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준비한 1년이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강동구가 현재 인구가 43만 명인데 3년 뒤에는 54만 명에 육박을 합니다. 어떤 새로운 변화를 준비한 1년이었고요. 특히 교통이라든지 그리고 생활 인프라 그리고 경제 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한 1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구청장 후보 시절 그리고 이 취임 후에도 줄곧 노동과 복지에 초점을 맞추셨죠. 이 노동이란 게 어느 한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개선되기 힘든데 어떻습니까? 1년 동안 얼마나 잘 실현됐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그 구청장 후보 시절 그 첫 번째 공약으로 노동권익센터 설립을 약속을 했습니다. 네. 노동은 삶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강동구를 만들고 네.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권익센터를 저희가 설립을 했고요. 네. 현재 개소가 되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 인권, 일자리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종합행정기관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예. 법무상담, 노무상담, 그리고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복지, 주거를 망라하는 그런 다양한 일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에는 지역 간의 개발 문제도 커다란 이슈죠. 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에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강동구의 구정 목표가 바로 더불어 행복한 강동입니다. 네. 더불어 행복한 강동은 바로 지역 간, 계층 간 차별 없는 강동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일부 구 도심 지역과 그리고 신흥 주거지와의 격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천호대로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생활 SOC 그리고 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금 저층 주거지 지역에 세우기 위한 모든 계획들을 세웠고 현재 아주 차근차근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편치 않은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원 시절 부당한 일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억울하다고 밝히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실까요, 좀? 서울시의원 시절 그 동생의 부탁으로 클라우드 매직이라는 그런 시사의 대표를 잠깐 맡은 적이 있는데요. 예. 경영에 일체 과제하지 않았고 그리고 만약 제가 그 정치인이 아니었으면 기소가 예. 되지 않을 그럴 사안입니다. 상당히 억울한 심정이고요. 법정을 통해서 진실을 밝힐 계획입니다. 네. 자, 아직 재판부의 판결이 나지 않은 만큼 이 사안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구청장으로서 어깨가 더 무거우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구정 운영 방향에 네네.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우리 강동구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30년, 50년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인구 54만 시대를 열기 위한 그런 제대로 된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고 생활 SOC 확충이라든지 또 어려운 이웃들이 충분하게 그 지역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층 주거지에 대한 집중 투자 그리고 고덕 비즈빌리라든지 강동 일반 산업단지 등 강동의 경제 지도를 바꿀 그런 사업들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서울 동남권 교통 중심지로 앞으로 발돋움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하철 5호선, 8호선, 9호선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가 원래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취임 후에 1년의 진통들을 딛고 강동 발전에 앞장서길 바라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이 강동구의 변화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정훈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이 강동구 현안과 민선 7기의 남은 과제 들어봤습니다.